안녕하세요, 로비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좋습니다. 클린한 키토제닉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혹시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양제가 없나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편은 영양제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공부한 바를 조금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를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칼슘, 칼륨, 마그네슘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탄수화물 많이 먹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트륨을 포함한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함께 많이 빠져나가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몸에서는 전해질이 부족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갈증과 함께 여러 가지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할 만큼 우리의 신경 전달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들은 영양제로 좀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드릴 영양제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게다가 소금 많이 드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릴 영양제는 지방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영양제입니다. 바로 비타민 B군, 비타민 B컴플렉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L카르니틴입니다. 비타민 B군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대사에 되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비타민 B1인 티아민부터 리보플라민, 비타민 B12, 코발라민까지 되게 다양한 범주의 비타민 B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영양제로 뭉쳐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이걸 비타민 B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게다가 이러한 비타민 B군은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할 때 가장 필수적인 재료가 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영양제로 꼭 보충 섭취해주면 대사량을 끌어올리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L카르니틴은 우리가 지방대사를 하는데 사용됩니다. 지방대사는 보통 베타산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지방산이 우리의 세포 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카르니틴 셔틀이라고 하는 수송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지방산은 우리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인슐린의 호르몬 작용이랑은 다르게 일종의 효소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L카르니틴을 추가적으로 섭취를 해주시면 우리 몸을 지방대사로 바꿔주는 이런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많은 지방을 빠르게 소모할 수 있겠죠? 이러한 지방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비타민 B컴플렉스와 L카르니틴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천드릴 영양제는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오던 탄수화물을 갑작스럽게 끊게 되면 사실 우리는 아주 조금은 우울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먹어왔던 다양한 디저트와 맛있는 면, 빵 이런 것들로부터 이별을 해야 되니까요. 이때 우리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안정시켜줄 수 있는 영양제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 D는 우리가 야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현대인의 특성상 영양제로 충분히 보충 섭취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기분이 너무 다운되지 않고 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오메가3를 함께 드셔주시면 뇌의 기억력과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염증 반응들을 줄여줄 수 있고 우리 뇌세포의 주재료가 되는 DHA, EPA를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육체 건강,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영양소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크롬 영양제입니다. 크롬 영양제는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세포가 탄수화물을 사용하는데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더 빨리 포도당 에너지를 사용하고 우리 몸속에 인슐린 수준을 계속해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몸이 더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빨리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크롬 영양제를 추가적으로 섭취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디톡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우리 지방 안에 같이 저장되어 있었던 독소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독소들을 적재적소에 해독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물질이나 독소물질을 간에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C, 그리고 간의 해독물질인 글루타치온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N-아세틸시스테인 같은 그런 항산화물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활성탄이나 벤토나이트 같은 흡착성 디톡스 물질도 함께 드셔주시면 우리 장내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산물들까지도 함께 배출할 수 있으니까 디톡스를 위한 영양제로 함께 섭취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영양제를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설명드렸던 거는 제가 이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먹고 있거든요.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인데 좀 좋은 거, 좀 비싼 것들, 그리고 좀 저렴한 것들 이런 것들도 아래 링크로 같이 한번 좀 추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이렇게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 들어있는 솔가 제품도 먹고 있고요. 크롬 영양제로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노퓨어를 먹고 있고, 이거 자체가 이제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고, 이게 들어있는 이노시톨이 뭐 장내 환경도 좀 좋게 해줘서 제 장이 조금 안 좋은 편이라 같이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벤포티아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1 활성형 영양제고, 또 제가 먹고 있는 종합 영양제, 이거는 수원 리서치에서 나온 베이지 디톡스라고 하는 아주 조금 헤비한 종합 영양제인데 이거 가끔씩 생활할 때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고 있는 비타민 D, D3 제품이고, D3는 이제 보통 동물성에서 추출한 비타민 D라고 하고요. 이거 먹어야 조금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3고 2000ml, 되게 2g 정도 수준 들어가 있어서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글루타치온의 전구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항산화와 해독작용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거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통관금지 품목이었고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해거담제, 즉 우리의 가래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영양제였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바이오필름을 녹인다, 그래서 이제 칸디다의 치료의 한 물질로서도 사용됐던 그런 제품입니다. 비타민C는 제가 비타민C 메가도스를 가끔씩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저렴한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제가 먹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리포솜이라고 하는 조금 비싼 형태의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이어브 자사 PB 브랜드인데요, 락토비프라 그래가지고 한 1000억 유산균을 먹고 있고 하루에 한 두 알 정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먹고 있는 거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양제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저렴하게 구입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것들이 아주 최고의 퀄리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조금 엄선을 해서 아래 링크를 조금 달아드릴 테니까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몸에 맞지 않으면은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영양제를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서 본인의 몸에 맞는 영양제, 그리고 본인의 몸에 맞는 브랜드, 그리고 본인의 몸에 맞는 형태의 그런 영양제들을 하나씩 찾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셔서 이 영양제 드셔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영양제 관련 정보와 함께 더 건강한 키토제닉 다이어트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